하반기에 잘될 거다. 네. 37 쥐띠 갑자생. 네. 그리고 31살 말띠. 45 용띠. 신인생들이 하반기에는 좀 더 확실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은 모든 분들이 건강이 괜찮을까요? 뭐 이럴까요? 이러는데 그거보다 우선선으로 따지는 게 돈이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버는가 안 버는가 이런 거고, 또 50살 분들은 아마 지금 초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아마 오히려 더, 그러니까 뭐 크게 되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시작보다는 후가 조금 낫지 않을까. 그래서 그 50살 신혜생들이 거의 다는 아니지만 5월달, 1월달, 7월달, 10월달 가진 분들이 아마 올해는 후반기가 좀 괜찮다. 돼지띠들이 내년에는 이 신혜생분들 중에 내년에 진급, 이동 변동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따진다면 한 40% 정도는 될 거예요. 엄청 많네요. 네네. 내년쯤에는. 이 운이 후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기운들인가요? 33 용띠, 네. 45 용띠, 50살 용, 50살 돼지띠. 요렇게. 후년까지 되기보다는 내년까지는 참 좋다. 그러니까 좋은데 제가 하는 얘기는 올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분들을 상상을 하고 영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. 하지만 내년 해운년을 봤을 때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혹시 그러면은 이 중에서 진짜 제일 베스트를 뽑자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? 45 용띠. 하늘까지는 아니어도 산까지는 가요. 아, 그래요? 예, 왜 그러냐면 사람이 돈을 벌으면 욕심이 딱 여기까지다가 없어요. 왜 또 그 얘기를 했느냐면 저 같은 경우가 무당이냐 아니냐를 보고 내가 진짜다 가짜다를 보고 유튜브를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 그래도 이걸 찍었으니 손님이 오지 않을까, 그래도 이걸 찍었는데 왜? 이런, 그래도 또 잘 될 거야. 진짜 무당 가짜 무당은 처음엔 너무 절실했는데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어우 짱이다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스스로 내가 인정을 하게 돼. 그러면서 잘 봤어요 어땠어요 꼭 물어봐.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언제부터 지가 꼴값 떨고 잘 나갔다고 이틀만 손님이 없으니까 헐 나 왜 이래, 이게 사람 심리 아닐까요? 그랬어요 제가. 요즘에 딱 이틀을 쉬었는데 아 나 뭐야, 언제부터 내가 잘 나갔다고 사람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좀 많이 내가 누르고 노력을 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. 글쎄요, 저는 좀 그랬어요. 아, 소식하신 거죠? 아니 그래더라고, 그렇게 변하더라고 내가. 근데 사람이 끝이 있을까요? 없어요.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저번에까지 찍을 때는 그랬어요. 저번에 찍을 때. 그런데 저번에 왔을 때 찍고 가면서 어씨 너 이틀이 없는 거야, 아 이거 뭐야 나 왜 없어 이랬어 진짜. 그러다가 내가 미쳤구나, 이제 네가 실실 미쳐가는구나, 내가 이랬어 나한테 그랬어 할머니, 내가 이제 실실 미쳐가는구나.